할렐루야. 글로벌 홈철제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영성학 시간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의 종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사실 기뻐하시는가, 우리 한번 같이 찬송도 하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해볼까요? 104장입니다. 104장. 어서서 영성학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뭐죠? 곧 오소서 임마누엘을 일제로 계속 부르는데 기뻐하라 이 이스라엘 곧 오시리 임마누엘 그 부분을 부르는데요. 그거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진짜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그러니까 막 눈물을 제가 막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송을 우리가 했는데 찬송을 통해서도 어떻게 돼요? 찬송을 할 때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성경에서 다윗이 비파를 칠 때 귀신 들린 악기가 들린 뭐죠? 그 악기가 떠났죠. 누구한테 있었죠? 사울한테 있었던 그 귀신이 떠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찬송하고 성령 충만으로 반주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죠? 오늘은 영성학 다섯 번째인데 영성학 Study of 뭐예요? Spirituality,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기도. 기도에 대해서 합니다. Prayer. 복수로 할 때는 prayers. 그죠? Prayers 또는 prayer. 기도. 기도라는 거는 사실 뭐냐면, 기도의 그 기본적인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사실은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 요소가 있어요. 기도에 정말 가장 필요한 요소가 여러분 뭘까요? 중요하니까 요 표시 딱 하나 할까요? 기도. 기도는요. 기도할 때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 같으세요? 뭐 어떤 분들은 성령이 필요해요. 아니면 뭐 성경 말씀을 잡고 해야 돼요. 또 뭐 그죠? 아니면 몇 시간은 해야 돼요. 하루에 한 시간은 해야 돼요. 아니면 남을 위한 중보기도 그게 필요한 요소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대답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경험한 저는 사실 기도를 제가 유치원생 있잖아요. 저는 유치원생 한 1학년. 그러니까 저는 저를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바쁘셔갖고 유치원을 2년 다녔는데 저는 남들보다 초등학교 7살에 들어갔으니까 6살, 5살. 저는 이제 5살. 한국나이로 5살부터 이제 유치원을 다녔는데 저는 한 5살 때부터 이제 기도를 사실은 했어요. 어떻게 기억이 나냐면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돼가지고 기도를 맡게 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옛날에 그 레슬링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겨야 돼요. 다른 나라 사람을 이겨야 돼. 일본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근데 이제 이겨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옆방에를 갔어요. 왜냐면 그 옆방에는 이렇게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저 누구누구 아저씨 레슬링 선수 그 아저씨 꼭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 이제 옆방에 그 TV방에 갔어요. 이제 가족들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우리나라 그분이 레슬링 선수가 이겼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하고 이렇게 제 주의 종이 되고 나서 그때 제가 기도할 땐가 아니면 입신했을 땐가인데 주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회색 겨울바지에다가 진한 회색바지 겨울바지에다가 따뜻한 쇠타 같은 거 이렇게 입고서 애가 꼬맹이가 빼짝 말라가지고 하나님 꼭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억나는 것은 5살 때 저는 했어요. 5살 때. 그죠? 5살 때 이제 기도를 해봤는데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기도 5세. 제가 또 기억나는 기도는 제가 이제 자라온 과정을 딱 봤을 때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한번 과당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초등학생 때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캐톨릭이었을 때예요. 가서 성당에 가갖고 이제 예배가 없어도 미사가 없어도 그 앞에서 이제 엄마랑 나랑 같이 울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엄마랑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려 콧물 흘리면 옆에서 나는 이제 티슈 가지고 엄마 콧물 눈물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어시스턴트도 해주면서 나도 같이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초등학생 때 엄마랑 기도한 것도 있고 또 아까 여기 5세 때라 그랬는데 요 후에는 저는 사실 기도원회를 저희 외할머니가 많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는 뭐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장로교회가 지금은 장로교회가 변질됐죠.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는 WCC랑 하나가 돼서 완전 변질이 됐는데 한교총이 돼가지고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 그때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이제 권사셨거든요. 그럼 할머니는 앉으셨다 하면은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방언으로도 하시고 한국말로도 하시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 앉았다 하시면 또 찬송가 부르시는 거예요. 막 찬송가 부르시고 참 지혜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감사하게도 외할머니가 천국에 계신데 기도원회를 그렇게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저하고 저희 바로 위 언니를 기도원을 이제 5세 한 이후부터 계속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도원은 이제
밥이 아기들 먹기엔 맛이 없잖아요. 어른 돼서는 맛있을지 몰라도 장작으로 막 한 밥인데 지금이면 참 그런 가지나물 반찬 이런 거에 참 맛있게 먹었을 텐데 그때는 아기 때니까 밥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그리고 막 새벽이면 우리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랑 이제 같이 가잖아요. 기도원을 그러면 외할아버지 이렇게 꼬집어요. 무릎을 일어나라고. 그만 뭐 이렇게 주여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교회도 다니고 막 성당 다니고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러면은 애가 뭘 압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꼬집으면 이제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때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었는데 거기서 아주 이쁘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참 이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면서 노래도 잘하시고 이쁘게 생기시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안 탔는데 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죽을 뻔했다고 excuse me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을 보고 제가 참 이쁘다 하면서 어린 내가 그 설교를 참 열심히 들었었어요. 기도원도 많이 갔었고 저 초등학생 때 엄마랑 또 이제 막 기도했었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열심히 기도 생활은 했어요. 항상 저는 사실은 여러분이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한국 가서 땅굴 있다고 알리고 또 성령 집회, 천국 지옥 간증 집회, 땅굴 집회 뭐 그리고 이제 종북들이 저를 좀 이렇게 쫓아다녔었거든요. 땅굴 집회 못하게 하려고 남집 땅굴 집회. 근데 그 종북들하고 그때 대결을 했었어야 되니까 물론 주님이 이렇게 지켜주시지만 그래서 제가 목소리도 크고 뭐 WCC 왜 안 나와 막 이러고 제가 막 이러는 것이지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원래 말이 없었어요. 제가 원래 말이 없었고 굉장히 온순하고 얌전했다 그러면은요 그 얘기를 하면은 배목사님이요 저를 째려봐요. 이렇게 째려보면서 안 믿어요. 저는 원래 말이 없었어요. 근데 학생 때 발표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잘 하지 않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꾸로 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어떻게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크리스천이 목자들이 말을 합니까?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가 클 때 할 때는 크게 해야죠. 그죠? 원래 모세도 하나님이 너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데리고 나와라. 애굽 가서 데리고 나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아유 저는 혀가 어눌해서 나는 말을 못하니까 딴 사람 시키시라고 그러잖아요. 했더니 아이고 말하는 건 걱정하지 말아라. 네 형 아론 지금 일로 오고 있다. 너 만나러 오고 있다. 했더니 아유 그래 나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시죠? 그건 진짜 죽이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너 안 하면 너 죽으며 왜? 너 밑에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목숨이 달려있어. 영혼이 달려있어. 넌 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뒤에는 안 보이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옛날에 이렇게 칙칙폭폭 이렇게 이렇게 허리 잡고서 앞에 사람 허리 딱 잡고 내 뒤에 사람은 또 내 뒤에 허리 잡고 쭉쭉쭉쭉 다 허리 잡고 허리 잡아서 기차 만들고 놀죠. 옛날에 뭐 유치원생이나 뭐 그런 거 했죠. 초등학생 때 그런 거 하죠. 제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허리를 잡고 쫙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특히나 지금 이 성령의 역사를 느끼시면서 진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분들, 그죠? 우리 같이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집회를 통해서, 영성아, 또 바이블 클래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너무 갈망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저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배우사님하고 저는 바톤 받았다고. 저는 이게 우리 막 이렇게 달리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딱 주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도는 많이 했어요. 기도는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른이 돼서도 물론 어른이 돼서도 슬픈 일이 있을 때, 그죠? 슬픈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주님 나 이거 하게 도와주세요. 간청하는 거, 간청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보니까요, 이 기도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 요소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야 돼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한다든가 전화 메시지 한다든가 카톡으로 메시지 한다든가 전화한다든가 이러죠? 이메일 하거나 그러시죠? 왜냐면은 뭐라 그러나 궁금하죠. 그죠? 아, 내가 선물해준 그 노란 쇠타가 마음에 들을까?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안 오지? 내가 오늘은 월급을 탔는데 우리 애인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떡볶이랑 오뎅 국물 튀김에다가 그 두끼라고 있는데 두끼 식상과 두끼 떡볶이 하는 데 있는데 떡볶이 그 뷔페 데려가고 싶은데 어디에 가면 좋아할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어디 갈까? 내가 한톡 쏠게. 오늘 월급날이야. 만약 이랬을 때 그거 막 뭐라 그러나 궁금하죠? 어디 가고 싶어? 라고 질문했는데 응 어디 가고 싶어요? 하고 대답이 오겠죠? 그러면 그거 간절히 기다려지죠? 여러분이 지금 한참 사랑할 때면, 그죠? 막 좋을 때, 그죠? 그런 거.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나, 이게 아주 중요해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뜻이고요. 또 하나님이 생각 중에서도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나? 나에 대한 생각. 이게 이제 많이 써갖고 파란색으로 바꿉니다. 자,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또, 지금 현재 우리 가족의 영혼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의 나에 대한 계획, 앞으로의 계획, 뭐라고 생각하시나? 하나님 생각 어떤가? 자꾸 지금 위험해지는데? 과연 666 짐승표는 그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눠주고 그안 받으면 감옥 가는 시대는 언제인가? 저는 요걸 받았어요. 666 짐승표 안 받으면 감옥 가는 그 연도를 받았는데 물론 하나님은 뭐예요?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민족이나 어떤 나라를 쳐부시려고 하실 때 그들이 악의 길에서 돌았으면 그것을 취소하실 수도 있고, 또한 어느 나라나 민족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면 그 좋은 계획을 또 취소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주권자인데, 그게 내용이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데, 일단 기도를 하려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또는 혹시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막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듣고 싶어야 돼요. 알고 싶어야 돼요. 알고 싶어야 돼요. 자,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몰랐으므로 내가 버렸다라는 말씀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러죠. 그럼 야다를 원래는 깊은 뜻으로 가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 Become one. 하나가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그 마치도 남자 여자가 하나 되듯이 남자 여자가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해서 하나가 되듯이 그것도 포함된다 그러죠. 그 정도로 한 몸이 되는 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멋있게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그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해야 돼요. 아, 주의 종이니까, 아유, 나 저기 뭐야,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우리 글로벌, 홈처치, 우리 가족들한테 뭐라 그러나, 그게 그냥 알려줘야 되니까, 하나님 뭐 얘기해 보세요,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저하고 피로배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섬겨도 저희들은 알면 기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이분에 대한 계획이 뭘까? 하나님 그러면 이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실까?
제가 이너 힐링을 저는 이너 힐링의 스페셜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역이에요. 이너 힐링, 내면 치유. 그죠? 내면 치유 또는 뭐 내적 치유라고도 하는데 이너 힐링 이 내면 치유 상담이 제 왜 스페셜티냐면 저는 입신을 해서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나 보시나를 저한테 이제 describe 서술하게 하시거든요. 묘사하게 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저하고 지금 이너 힐링 하는 사람들 좀 사람 그러면 얼마나 디테일하고 재밌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오늘도 이너 힐링으로 두 분 오늘 섬겨드렸는데 새벽에 저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어제도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죠.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는 그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돈 잘 벌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아파트도 있고 또는 뭐 아주 엄마 아빠도 건강하시고 집안이 오손도손하고 또 남편도 아내도 나를 사랑해주고 아주 그냥 너무 그냥 그걸 소소한 즐거움이라 그러죠. 그런 소소한 즐거움도 알고 교회도 가고 예수님도 믿는데 뭔가 조금 빈 것 같아. 뭔가 조금 덜 채워진 것 같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뜻을 안 하고 있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뜻이 있거든요. 그거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럼 뭔가 여러분 그런 말 하죠. 뭐 2% 부족해 이런데 사실은 2%가 아니라 한 그게요. 한 저는 90%라고 봐요. 하나님이 뜻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요. 밥에다가 김치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그냥 비벼 먹어도요 맛있어요. 꼭 스테이크 안 먹어도 뭐 미국에 뭐 스테이크가 좀 싸지만 한국 이런 데보단 싸지만 꼭 그렇게 정말 비싼 간장게장에다 밥 안 먹어도요 밥에다 김치에다 고추장 넣고 참기름만 넣어 먹어도 맛있고 행복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아니까 배가 안 먹어도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궁금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저한테 이제 패친 돼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하나님이 저에 대한 뜻이 뭘까요? 언제 이너 힐링 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이너 힐링을 다 섬겨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너 힐링을 다 해드리고 하여튼간 제가 주님한테 가기 전까지는 이너 힐링을 계속 다 해드리니까 하세요. 그냥 저한테 페이스북 친구 하셔가지고요. 혜선홍이거든요. 페이스북의 이름이 그걸로 혜선홍 한국말 치시면 저하고 피르비 목사님 이렇게 하고 찍은 사진 있어요. 그거 찾으셔서 친구 신청하시면은 저하고 친구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친구가 되면서 저하고 이제 메신저로 저하고 이제 메신저가 거기 있거든요. 페북 안에. 그러면 그걸로 제가 전화를 한답니다. 왜냐면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 전화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거 듣고 싶어요. 그거가 원동력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도를 사실은 하는 거예요. 영권을 받으려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영권을 주세요. 이것도 비싼 레슨인데. 그죠?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사랑하면 영권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도 도대체 영권을 안 줘가지고 참 그랬다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속까지 보시기 때문에 알아요. 얘가 지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헌금도 내고 이러는 거구나. 결국에는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얘가 나한테 이러는구나. 그런 비스무리한 경우가 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욥이 있었죠. 욥이 뭐예요?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항상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막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했는데 결국엔 나중에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팍 치시니까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욥을 치시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던 것이 드디어 임하였도다 이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왜 하나님한테 오는지를 알아요. 아셔요. 자식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아유 이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먹고 살려면 있잖아.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한테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허탈해서 아 인생에 뭐 뭔가 있지 않을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어떤 그야말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의 종들 또는 주의 종이 되실 분들 주의 종이 돼갖고 하나님한테 테크니컬한 그죠? 만약에 무슨 테크니컬한 어떤 영권을 받으려고 만약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요 상단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그런 수준 낮은 기도는 암만 해도 상단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억지로 주의종 돼가지고 억지로 테크니컬한 영권을 좀 받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말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이 많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영권을 많이 주셨어? 방언하지, 방언 통역하지. 어제 배운 로마서 1장 11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 임파테이션, 전수하는 것도 저 사람은 그 은사가 있지. 저 사람 안수하면 사람들이 막 성령 받네. 저 사람 손대고 기도하니까 또 병이 났네. 치유의 현사도 있네. 저 사람 성경도 너무 시원하게 뻥뻥뻥 잘 가르치네. 속이 팍 들리게 잘 가르치네. 그리고 저 사람 왜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해? 왜 뭐 이렇게 많이 주셨지? 그러면서 질투를 하게 돼요. 이런 종이 되시면요. 테크니컬한 영권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나 방언 받아야지. 기도 오래 하면 방언 받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사랑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예수님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외아들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위에서 저기 지금 보이시나요? 가시관? 저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셀 수도 없는 숫자대로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채찍 나의 천국과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1권을 보면 예수님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으셨더라고요.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고 성경에 나오죠. 통옷이라 그러죠. 실 한 오라기도 걸치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그 아주 비천한 인간들 정말 교만하고 그렇게 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나의 우리의 죄를 제로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해주신 그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의 종이 되라고 한다면 그러한 분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듣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의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뭐라 그러시나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야 돼요. 기도에 필요한 기본 요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이 듣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나 무슨 뭐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막 한 편 정도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이건 드라마 재밌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다음 편이 막 궁금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궁금하죠? 속편이 그 다음 편이 궁금하죠? 그래야 돼요. 뭐라 그러실까? 그 오늘은 뭐 해야 되지? 그래야 어떻게 돼요? 기도가요? 하면 마치도 솜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물이 솜에 쫙 스며드는 것처럼 그러한 깨끗한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가 궁금한 거. 요번에 이거 뭐를 비즈니스 투자를 했는데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 말고 하나님이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그게 너무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소리 듣고 싶고 마치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너무너무 옆에 붙어있고 싶듯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페오스와 우리와 어떻게 돼요? 연결이 돼요.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커넥션. 그죠? 커넥션.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생명의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생명의 선인데 이걸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먼저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할 때는 필요한 요소가 필요하다. 어떠한 영권을 받기 위해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방언 통역을 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막 기도하는 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나 너무 궁금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신지 궁금하고 자꾸 얘기하고 싶고 그리워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애타게 찾듯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 마음, 그것이 기도에 가장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 글로벌 홈철치의 가족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성학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사랑. 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이